지금 막 가왕 조용필이 19집 헬로의 쇼케이스를 마쳤습니다. 올해로 데뷔 45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새 앨범을 내놓은 조용필 씨의 컴백 무대에 200여 개 매체 400여 명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 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인데 2천여 명의 관객이 몰렸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넓은 음역의 기타 편곡과 통통 튀는 자유자재의 리듬, 기분을 설레게 하는 멜로디와 마음을 움직이는 가사, 변함없는 폭발적인 가창력에 더 젊어진 음악에 2000여 팬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오늘 정오 19집 앨범 발표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한 가왕 조용필의 위력은 쇼케이스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티저 영상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던 헬로 뮤직비디오에 이어 발라드곡 걷고 싶다, 그리고 설렘과 말해볼까로 이어진 쇼케이스. 음악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의 신곡들은 전설의 귀환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용필 아저씨가 나이랑 맞지 않게 젊은 세대한테도 젊은 세대가 들어도 좋은 그런 노래를 갖고 나오실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앨범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언론의 반응도 뜨거워서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 등 외신까지 200여 개 매체 400여 명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조용필 씨는 앞으로 공연은 물론 곡마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목적은 대중과의 소통. 송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포를 한 잔 할 때면 사회적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 음악으로서 사회적의 이런 이면을 그런 것을 다루고 싶다 했었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가왕 조용필, 등장과 동시에 세대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은 또 한 번 전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